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닥사 위믹스 상표 공정위 제소를 취소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을 종지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코인원 재상장을 계기로 분위기는 반전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거래소 상장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이 재상장이 되면서 거래소와 화훼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그 애초에 얘가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가 그 상폐 때문에 이렇게 끌어내린 건데, 이게 뭐석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세력들이 노렸던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량 매집을 하고 또 올린다 라고 하면은 겨우 요 정도 먹으려고 여기서 뭐 매집을 했겠습니까? 그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아니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뭐 위메이드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미르M의 글로벌 동접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근데 신작에 대한 사전 예약이 이번 달에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달까지는 방향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우리나라에서 1대 2대 거래소죠. 거기에서 재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로서 다시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한번 좀 올렸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좀긴 관점으로 수익을 좀 크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얘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5만원까지 끌고 오면서 꽤큰 수익률을 좀 챙겨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죠? 가격과 기간적인 조정을 거쳐야 된다. 왜? 역별 구간에서 121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를 일으키기 위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더뭐 빠르고 좋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역배열에서 처음으로 정배열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매물대들이 너무 많죠, 이 앞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혹시 이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 근처에서다라고 하면 나는 뭐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여기에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오늘 저녁에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아침에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났을 때 잠깐 뭐 컴퓨터를 킨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여기서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짬을 내갖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폭을 조금 넓게 준 거예요. 이 안에서라면은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충분히 매수하면은 주가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수익은 날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적은 자리,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을 세팅을 한 거죠. 물론 여기까지 안올수 있어요. 뭐 충분히 여기까지 왔다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라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할때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요 음봉을 보고 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해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거나 HTS 그 모바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놓고 보되 합리적인 구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매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거를요, 영상을요, 제가 찍어드렸던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니,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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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언제까지 매수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결국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 정리를 하셨다. 라고 저한테 뭐 조금 자랑을 하셨어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여기서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단기를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밀렸다? 그러면은, 아, 괜찮죠. 뭐 시나리오 살짝 변경을 해갖고, 나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갖고 비중을 조금 더 꽉꽉 채운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수익을 좀 큼지막하게 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노려보고 있는 것은 여기 라인 구간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되겠지만은 한번 오고 두번 오고 세번 오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 어디까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평균 단가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40%. 그다음에 여기까지 60%. 이런 구간을 노려서 우리는 천천히 한번 즐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영상에 댓글을 남겨놨잖아요. 요거 보시면은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달라는 게 아니고요. 요 주소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카카오톡 채팅창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 위메이드 보고 있다. 나 무료 체험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싹다 준비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다 챙겨 드릴 거니까 이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신청을 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이런 것들 같이 매매하게 될 거니까 굉장히 좋죠? 예, 수익 나서 기분 좋고 경험해서 또 기분 좋고 이런 것들도 챙겨가서 내뭐 원금이 늘어나니까 또 기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허브경제TV랑 한번 인연을 이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